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우윤재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한국인이 제일 많이 찾는 곳, 데디스 바베큐에 왔습니다. 여기가, 오늘은 보니까 와보니까 하늘 계단이 생겼네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유,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네요, 아주. 아유, 데디스 바베큐 사장님, 멋지신 분이네요. 잘 나오냐?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 네,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아우, 최고. 멋있습니다. 여기는 데디스 바베큐의 주차장입니다. 굉장히 넓고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데디스 간판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매주 월하는 정기 휴일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것도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랍니다. 이렇게 계단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사장님이 직접 담을 싸셔가지고 이렇게 꽃을 심어 놓았네요. 아우, 굉장히 꽃길이에요. 완전 예쁩니다. 아주 꽃길입니다. 아름다운 길이네요. 아우, 예뻐요. 완전 예뻐요. 예뻐요. 완전 꽃길. 이렇게 있고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소개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서 여기는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고기를 드시고 나서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이고, 여긴 평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담으로 이렇게 둘러칠 수 있고, 의자 있고, 여기 쓰레기통 있고, 이렇게 있고, 저 밑에가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동을 해서 저기로 가볼게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꽃들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쉴수 있는 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쉴수 있는 공간이네요. 아주 오밀조밀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베큐장 입구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거는 대본이었고, 이거는 들꽃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펴 있네요. 이렇게 여기를 핑크색 줄 선을 따라서 들어가면 이렇게 데디스 바베큐 입구라고 식당 입구가 써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 시원하네요. 옆에 보니까 흡연 부스가 따로 있네요. 여기는 아주 잘 만들어 주셨네요. 시원하고 그늘지고 흡연 부스 이렇게 돼 있고, 흡연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아주 여기서 담배를 피시는 분은 여기서 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입구에는 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나무 의자가 있어서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 바베큐장 입구예요. 여기 데디스 간판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올라가라고. 여기도 매주 화요일을 쉽니다 써 있고요. 이렇게 꽃밭이네요. 근데 달팽이 계단이에요. 달팽이 계단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육이 식물들이 이렇게 쪼르륵 있고, 꽃들이 있고, 여기는 이거는
자라 모양의 자연석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태네요. 그 다음에 위를 올려다 보면, 박릉굴이 그냥, 이렇게 그냥 쫙 올라가 있어서, 그늘이 지면서, 숲새권이네, 완전히 숲새권. 여긴 도라지 꽃도 막 피어 있고, 나리 꽃도 피어 있고, 여기 잣나무인가? 나무, 큰 나무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입구에 왔어요. 입구에 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됐고, 여기는 손소독제, 해브리지,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참숯만, 백탄만 사용하네요. 숯을 굉장히 좋은 숯만 쓰네요. 이건 숯이 엄청 좋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입구고, 이리로 가면 여기 바베큐장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황토 개고 계시네요. 네. 황토로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고기 굽는 틀을. 황토 하덕 만드는 중이에요. 황토 하덕. 와. 그래서 고기가 맛있나 보네요. 여기가. 그렇죠. 기가 막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손수. 집을 짓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13년째 되나 봐요. 사장님 이거 혼자,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데. 인간 극장에 나와야 될 그런 거네요. 혼자서 집을 이렇게 지신 거예요? 혼자 짓지 그런 거 같지.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황토 이렇게 해가지고 하덕에서 고기를 구워 나와서, 저기 또 큰 가마가 있는데, 황토 가마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더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네요. 저는 이렇게 사장님 직접 해갖고 하시는구나.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뭐 존경식이나.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자동문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들어가면 입구에 이게 있네요. 워터에이징이라고 고기를 이렇게 수정을 시키네요. 고기를 이렇게 수정을 시켜. 고기가 그래서 맛있나 보네요. 안에 카운터가 이렇게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테이블이 이렇게 놓아져 있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거리두기랑 이런 게 방역 이런 게 철저히 잘 돼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쪽에도 또 룸이 있네요. 저기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는 여기 에어컨이 세 대가 딱 있고, 안에는 좀 쾌적한 분위기입니다. 자, 저기 들어가 보면. 같은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고, 저기는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밑에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 노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식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깔끔하고 여기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위기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여자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여자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칫솔, 이런 것이 치약,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고기 먹고 양치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간에 이렇게 넓게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